자, 원장님,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교육을 할건 네. 페이스 왁싱을 한번 해볼 건데요. 페이스 왁싱이라면 이제 얼굴? 네, 맞아요. 얼굴. 얼굴에 네. 하드웍스를 이용해서 네. 페이스 왁싱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고 저는 지금 치는 제가 우리 오늘 메이크업도 전혀 안 하고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수염도 좀 밖에 없거든요. 아, 이거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뭐가 짧아서 네. 왁싱 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얼굴이에요. 아, 괜찮은 사람 대상을 찾았어요, 제가. 아. 아니, 이거 원래 전혀 저도 지금 좀 당황했는데 네네. 아니, 보면은 우리 그 카메라 감독님 중에서 우리 담당 PD 김 PD님이 계시거든요. 네. 저분이 원래 기르고 사시는 분이세요. 아, 네. 저희 모델분이 갑자기 나왔어요. 아니, 근데 네. 지금 몸에 털이 많이 나 계시는 분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불편하시거나 컴플렉스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대부분 모량이 많으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김 PD님 갑자기 누워있는데 그러면 이제 재료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아, 그렇죠. 일단 저희 페이스 왁싱을 하실 때는 예. 이제 왁스 종류가 두 가지예요. 네. 로코트 왁스랑 하드 왁스가 있는데 아~ 이렇게 수염 같은 경우에는 모가 아주 굵어요. 그래서 네. 이 하드 왁스로 사용을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위생 때문에 스파츌라는 일회용 한번 떠서 바른 거는 무조건 폐기 하시면 아~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좀 일 좀 시켜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위생이 신경 써야 되는 게 항상 위생이니까. 예, 아무래도 위생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네. 그러면 먼저 항상 정 위치에서 네. 시술을 하셔야 안전한 시술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가운데 착석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직접. 네. 오, 아이 털이 모공 이상한데. 아이 털이 상당히 두껍네요. 저희 털이 엄청 두꺼운 거 아닌가요? 얇으신 편이에요. 아, 그래요? 얇으신 편인데 길이가 좀 길어서 많아 보이시는 거지. 아...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신. 이거 며칠 동안 기른 거예요? 대략 한 열흘 정도 됐어요. 아, 10일 정도? 많이 기르시는 거예요. 일단은 네. 저희가 왁스가 이제 피부에 닿으면 금방 떨어지는데 네네. 옷에 닿으면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아, 옷을 가리고? 네, 옷을 가려드리는 게 아, 좋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재료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 이제 피부 보호 오일이 있어요. 예. 저희 유리볼에다가 덜어서 한번 펌핑해 주시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피부 보호 오일 네네. 한번 드시고 네네. 한번 소독을 먼저 할게요. 예, 여기가 물솜이 있거든요. 네네. 이건 이제 소독하는 거. 네. 자, 이제 시술 부위를 닦아주시면 돼요. 아, 근데 잠깐 시술을 이제 닦을 때도 이제 이렇게 닦아야 되죠? 네, 피부 결대로 털 난 방향으로 닦아주세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저희가 이게 털이 뽑히는 만큼 강한 왁스잖아요. 아, 왁스, 하드 하드, 그래서 피부 보호 오일을 터치해서 살짝만 발라주세요. 아, 시술 부위에만 시술 부위에만? 이렇게? 네네 이런 식으로? 네. 네도 자, 그러면 왁스를 이제 도포해 볼 건데요. 네네. 이제 넓은 부위에 사용하는 거는 네네. 이제 데스파츌라 우드 스파츌라예요. 네. 얘를 지금 사용해서 할 건데 네네. 항상 떠서 덜고 돌리면서 떨어지지 않게 손 받쳐서 털 난 방향으로 발라주세요. 아, 이렇게 네, 털 난 방향으로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왁스가 빨리 굳게 하려면 네네. 저의 노하우인데 여기다가 노하우. 네, 화장솜을 올려줍니다. 아, 위에다가. 그러면 빨리 굳기도 하고 손님이 잘 안 묻어요. 아, 그렇네요. 한번 해보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서 근데 여기 한번 덜고 흘리니까 말아요. 말아서 돌리면서 손으로 받치고 털난 방향으로 여기 합쳐지면 안 되고 일로 쭉 가세요. 시원님 옆에 이랑 붙으면 안 돼요. 아예. 여기 잘못 바른 데를 이어서 바를게요. 이렇게. 네. 바를 때도 이렇게 넓게 바르지 말고 예. 긁듯이. 아, 긁듯이. 네. 아까 저희 화장솜을 바르셨잖아요. 예. 네. 이러면은 빨리 굳기도 하고 내 손이 묻지가 않아요. 아, 네네. 아, 금방 굳어 버리네. 그래서 손이 빨라야 돼요. 아, 그 얘기구나. 네네. 바로 굳어버려요, 이게 지금. 맞아요. 일단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네. 바르는 것보다. 왜냐면 지금부터 통증이 굉장히 있으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잘못 드시면 피부가 스킨탈락이 나서 피부 벗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뜯는 제가 더 부담스러운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지금 자, 보면은 피부가 벗겨지지 않게 네. 아, 시술하기 좋게 고객님
옆으로 돌려보시고요. 예. 그리고 항상 스킨에 텐션을 주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어날 때 이렇게 잡고 피부가 늘어나지 않게끔 예. 여기 손잡이 아, 잘 잡아주고 잡고 이렇게 들리면 안 되고 얘를 사선으로 잡으시고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뽑혀요. 어, 잠깐만요. 제 김이 아니 지금. 어, 엄청 야, 잘 지금. 참으세요. 아, 안 아파요?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요? 어. 네. 오. 잘 참으신 편이고 또 뭐가 얇아요. 아, 뭐가 얇아서. 네, 뭐가 얇으신. 덜 아픈 거예요. 네네네. 아, 여기는 좀 통증이 덜한데 이러는 거군요. 통증이 원래 심하긴 한데 왜냐면 뼈 근처가 아무래도 아파요. 아. 아, 이거 내가 좀 큰일 났네 이거. 자 그럼 뜯을게요. 여기도. 자 그럼 그쪽으로 가야 되나요? 얘 잡고? 네, 한쪽 잡고 피부 늘어나지 않게 한 번에 착 해줘야 돼요. 멈칫하시면 더 아파요. 자 당기시고 보고 뜯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어, 손으로 눌러줘.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힘들어. 아 뜯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이거. 아, 선생님. 선생님도 원래 이런 심정이었어요? 아, 그땐 그랬죠. 지금은. 아, 뜯는 사람이 더 힘들어, 지금. 이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오, 너, 다, 다 사라졌어, 진짜. 오, 아주 잘 됐어요. 아, 잘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멈칫멈칫해서 여기 다 끊기기는 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다시 이제 잘라야겠죠. 아, 그러면 이게 자라면 한 번에 끝나기도 하는데. 네. 원래는 몇 개가 더 가닥이 남기도 하는구나. 그쵸, 그쵸, 그쵸. 아, 예, 알겠습니다. 응? 자, 그러면 저희가 다. 야, 여기 좀 남았네요? 이거는 너무 짧은 모예요. 끊겼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예. 쪽집기를 뽑아야 돼요. 아, 어떡해. 할 때 최대한 제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더 아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옆으로 고개 약간 돌려주시고 어, 미안해. 항상 텐션 주시고 털난 방향으로. 아 이거 같아요. 그죠 그죠 그죠. 자 어느 정도 다 된 거 같아요. 아까 이쪽을 칫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차표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네. 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